빙판길 사고인데요. 어떤 사고였을까요? 보시겠습니다. 없고요. 빙판에서 브레이크가 안 들어 사고 났습니다. 앞에서 먼저 사고 나 있었는데요. 도로가 얼어서 브레이크가 안 듣습니다. 엔진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이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 사고 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. 어떤 사고인지 여기서 보시죠. 가겠습니다. 저기 저 뭐 사고 나 있는 것 같아요? 네, 이런 사고였습니다. 앞에 차가 사고 나 있는데 3차로를 가로막고 두 대 차가, 그리고 옆에는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. 2차로에 차가 한 대 서 있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보실까요? 사고 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.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죠. 가겠습니다. 자, 여기 차 한 대 서 있죠. 이 차는 앞에 사고 난 걸 보고 서 있습니다. 근데도 3차로에 차 두 대가 이렇게 맞대 서 있어서 앞이 가로막혀 있어요. 저기 브레이크 잡습니다. 브레이크 잡고 그리고 비켜서 깜빡깜빡깜빡 그러나 결국은 네, 이 사고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100% 잘못일까요? 아니면 앞에 사고 있던 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을까요? 앞에 먼저 사고가 나 있었는데 도로가 얼어서 브레이크가 안 돼서 엔진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였는데도 그런데도 그 차를 못 피했습니다. 그리고 브레이크 계속 들어온 것은 계속 브레이크 잡았어요. 브레이크 잡은 것은 증명이 됩니다. 그런데도 빙판길에서 브레이크 말을 안 듣죠. 자, 이 사고 옆에 2차로에는 다른 차가 비상등키고 서 있었는데 블박차는 왜 못 멈췄나요? 좀 더 앞을 잘 보고 미리 속도를 줄였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.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70대 30, 앞차 30, 블박차 70이라는 의견입니다. 그 차를 사고 난 다음에 옆으로 빼놨더라면 그러면 내가 사고 안 났을 텐데, 근데 사고 나서 왜 빼지 않고, 그게요, 사고 나서 시간이 지났으면은 뺄 수 있겠지만, 사고 난 지 얼마 안 되면 지금 빼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. 1차 사고가 몇 분 전에 일어나는지는 정확치 않아요. 앞차, 먼저 사고 났던 차를 30, 뒤에서 들면 차 70 본다는데, 이럴 때는요, 항상 더 봐야 됩니다. 블박차 속도를 더 보기 위해서 제가 앞쪽 20초를 더 보고 싶다고 그랬습니다. 그랬더니, 앞쪽 20초를 보내주셨어요. 그게 바로 이 영상입니다. 앞에부터 보는 겁니다. 제가 뭘 보려고 그러냐면 빙판길이잖아요. 빙판길 제한속도 60이면 30 이하로 가야 돼요. 50%를 감속해야 됩니다. 미리 감속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. 보시죠. 블박차 속도가요. 다른 차에 비해서 다른 차보다 빨라요. 2차보다도 빨라요. 빠릅니다. 자, 속도 64, 62, 예, 감속 안 했어요. 63, 65, 여기 나와요, 속도가요. 예, 67, 65, 64, 65. 이때, 네, 다른 차들보다 빨랐어요. 빠른 게 사고의 원인입니다. 빨랐기 때문에 발견하고 브레이크 잡았지만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. 엔진 브레이크도 안 넣는 거예요. 다른 차들처럼 미리부터 조심히 속도를 줄였으면, 그러면 속도가 늦은 상태에서는 저 뭐야? 비상등 기차도 있고 저 앞에 차들이 이렇게 뽀뽀하고 있네? 그럼 미리 속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브레이크 잘 잡으면서 안 되면 그때 엔진 브레이크 썼으면 그러면 쓸 수 있었습니다.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블박차가 빙판길에서 감속하지 않은 게 문제죠. 빙판길에 앞에 나를 가로막은 게 하나도 없으면은 그냥 나홀로 가는 길이면 괜찮아요. 물론 가다가 찡 미끄러질 수도 있겠죠. 근데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차들도 갑니다. 그럼 다른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있을 수도 있어요. 위험한데 왜 서 있었느냐? 왜 네가 왜 사고를 내 있었느냐? 조심하지 못해서 왜 사고를 내 있었느냐? 앞차 30, 뒤차 70이면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. 어쩌면 뒤차가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뒤차 잘못이 70% 더 높아질지도 몰라요. 이럴 때 질문자를 위해서 제가 질문자한테 좀 불리한 내용은 얘기를 안 해야 될까요? 아니면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까요?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.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말씀드리지 않지만 70대 30이면 블박차 운전자로서는 받아들이는 게 현실적이겠다 싶습니다. 왜냐하면 블박차 잘못이 70% 더 올라갈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, 그것은 속도 때문에.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땠을까요? 만일 여러분들이 운전자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떡하시겠습니까? 그냥 앞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? 아니면 핸들을 틀어서 이쪽으로
인도톡을 박았으면 사고 안 났죠. 과실은 제가 설명드렸고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선택이죠. 앞에 차를 들이받는 게 완충작용은 앞에 차가 좀 공간이 있잖아요. 그리고 찌그러지잖아요. 문짝 같은 게. 그래서 충격은 오히려 내 충격을 완화시켜 줄 겁니다. 대신 상대차 운전자가 다치겠죠. 운전자나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다치겠죠.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면 인도턱에 부딪히면은 충격을 내가 흡수해야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인도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미끄러지면서 부딪히면 바퀴가 인도턱을 턱 받으면서 상황에 따라 힘이 좋을 때는 인도를 타고 올라가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타이어가 받으니까 글쎄 어느 정도 충격이 크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내가 준비하고 있을 때는 내가 덜 다칩니다. 할 때 그냥 가만히 가면서 퍽 하면 예상치 못했을 때는 내가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요. 내가 준비하고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인도 쪽이랑 붙여야 될 거고요. 근데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죠. 순간적으로. 어느 게 나을까요? 투표 결과는 나도 블박차 운전자는 똑같은 상황이었을 거다.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 인도턱을 들이받았을 것이다. 운전자랑 똑같이 했을 것이다. 58%. 오른쪽으로 들이받아 인도턱을 들이받았을 것이다. 41%. 이 58%는 당황했기 때문에 생각을 그렇게 못하는 거죠. 당황돼서 핸들 틀 생각부터 이러다가 사고 나는 거죠. 오른쪽으로 틀었으면은 다른 쪽에 피해를 끼치진 않죠. 그리고 내 차 자차로 하면 되고 내가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다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. 혹시 저런 상황이 된다면 핸들을 틀어서 차를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. 막상 저런 상황이 되면 쉽지는 않은데요. 여기서 좀 덧붙인다면 급발진 추정사고, 급발진 의심 또는 급발진 추정사고, 차가 어쨌든 브레이크가 안 들을 때가 있죠. 브레이크 딱딱해서 안 들어요.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럴 때 계속 달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들이받을 수도 있고요.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핸들을 틀어서 뭔가에 부딪히는 게 좋습니다. 내가 차가 나가는 것을 뭔가 막아주도록 화단에 나무가 있으면은 그걸 부딪히는 게 제일 낫겠죠. 그렇지 않으면은 주정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으래요. 승용차. 그래야 승용차가 아코디언 효과가 돼서 그게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나마 제일 안전하답니다. 그 중에서. 트럭 같은 거 들이받으면 안 돼요. 트럭 뒤로 쑥 들어갑니다. 차가. 그럼 더 크게 사고 나가겠죠. 승용차는 찌그러지더라도 공간이 있잖아요. 아코디언. 근데 큰 트럭은 안 찌그러지잖아요. 안 찌그러진 충격이 나한테 다 옵니다. 승용차 트렁크도 있죠. 그다음에 그 안에 좌석, 거기 빈 공간도 찌그러지면서 충격이 그쪽으로 흡수가 되고 그럼 나는 그만큼 충격을 덜 먹는 거고 나는 에어백이 터지면서 그러면 다친 사람, 나는 다치겠지만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케 하지는 않겠죠.